죽입시다. 그럼 죽입시다. 아 그래 그럼 나부터 죽여. 우리 집에서 띵띵땅땅땅 추고 갈래? 우리 엄마한테 인사하고 갈래? 우리 집에서 틱톡 보고 갈래? 이어! 이런 꿀팁도 있다는 거 틱톡에. 오늘 뭐 하는지 아니요? 몰라요. 되게 다양한 분야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셨으니까 빅글벨 최고의 틱톡 크리에이터를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7마일드 노래 퀴즈. 어머, 어떡하. 옆에 쓰지 마세요. 이거 되니까. 갈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호 지수 꽃. 정답. 음악. 이걸 어떻게 이겨요? 다리 왜 꺾였어? 이호 띵띵땅땅 똥? 이름을 안 했어. 음악 시띵. 정답. 오. 알았다. 거의 뭐 걸그룹인데? 저 방금 너무 비교샷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트시라고요. 못 쳐도 나가서 쳐야 점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와 진짜 모르겠네. 이거 모르겠네. 와 진짜 모르겠다. 힌트 주세요. 앞에 노래 살짝 들려서 끊자. 아, 나 아는데 이거. 다 아는데 제목을 모르는 거야 지금. 저 이거 동물 맞출 수 있어요. 동물? 갑자기요? 무슨 동물? 이게 고트잖아요, 고트. 이호, 고트. 아니야, 아니야. 이호, 고릿. 와. 오. 뭐야? 잘 춘. 와, 잘 춘. 아니 왜 춤을 의외로 잘 춰?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은하, 은하. 아이브. 너 모르지. 내 마음이. 이호. 아이브 애프터 라이크. 밀어주세요. 아! 오우 예스. 아 잘한다. 진짜 잘하네요. 어? 원모. 어? 원모. 카투카. 아 잘한다 원모. 아 귀엽다. 아니 여기 나오는 애니 다 봤을 것 같아. 해다. 아돈틱 때 알라콜? 뭐지? 아, 나 이거 지금 춤 아는데 노래랑 제목을 모르겠어. 한번 쳐주세요, 한번. 야, 이거 그거야. 짜레나, 네나나, 네나니, 노노, 니나네. 어머! 아이미용,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가? 아니, 이런 것만 알아! 일본, 일본! 정답. 오케이. 나이스! 어? 이호! 뉴진스의 하이보이! 아 이어폰 빼는 거구나! 혹시 홍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아! 와! 성공해! 잘 추네! 어 그거! 빅댄스! 엄마 보고 있지? 어. 야 압도적인데? 아 뭐야 재미없어! 점수 뺏기 이런 거 어때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거 점수 크게 걸고 하시죠! 60점. 오! 오! 에? 너무 많이 걸었는데? 내가 맞춘다! 해다! 찰리푸스 아돈틱 때 갈라콜! 이거 내가 춤을 춰도 점수를 못 따라갔네? 60점 나이스! 아 이호님! 이호님 고마워요! 60점이나 주시는 대인배! 토탈 점수가 어떻게 되죠 선생님? 채팅력이 가장 좋으신 분은? 최고의 크리에이터! 다음 게임은 마피아 게임을 하면 어떨까? 참가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마피아하고 시민하고 또 뭐 의사 뭐 이런 마피아 둘의 시민 넷이래요. 근데 잠깐만요. 시작하자마자 의사가 있는지 궁금했다. 이거는 약간 마피아라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이제 궁금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평소 할 때 의사, 경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타임님 먼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급해졌어. 잠시만요. 타임씨 급해졌어 지금. 아니요. 전혀. 본인이 마피아거든. 방금 이호님의 발언 중에서 필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네. 한 사람씩 죽여보자. 그리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죽겠다. 방금 이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왜 사과해? 마피아가 너무 유력해. 왜냐면 처음부터 갑자기 이론적인 제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마피아가 걸리지 않기 위한 이성적인 지능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내 말 믿고 죽여보세요. 아니 근데 저 죽여도 되는데 저 죽이면 진짜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 마피아 승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셋 중에 마피아 둘이 있다. 내 손모가지 걸게. 어 그럼 죽입시다. 그럼 죽입시다. 아 그럼 나부터 죽여. 네 저 죽습니다. 마피아 죽어! 과연? 어? 이거 봐. 이러면은 이혼님을 몰아간 사람을 죽여야 돼요. 대 이렇게 시켜줬겠냐 마피아인데. 저 마피아였습니다. 잘 말했죠? 저 마피아. 어 진짜? 오! 봐봐.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저도요. 저도요. 갑자기 막 심장이 너무 뛰고. 나 진짜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게임은 그냥 연습 게임으로 하고.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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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 이제 마피아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죠? 제발요. 저 0점이었어요 진짜로. 뭐지 뭐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약간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누님이요. 저요? 왜냐면 표정이 좀 많이 달랐어요. 계속 혼자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저를 이제 아셨나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냥 이거 자체가 즐기고 있다. 이혼님이 말이 없으신 거는 난 이번에 좀 인정. 난 이번에 좀 더 신중하겠다고 난 다짐했지. 아니 근데 나는 이혼님이 일부러 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피아니까 자기가 또 말을 많이 하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마피아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은하 누나가 좀. 근데 저도 이번에는 은하님이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저도 그 정도 네. 예상해 보겠습니다. 난 진짜 해보고 싶었어 마피아를.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구도가 저랑 은하 언니 계속 의심받고요. 지금 원모 타임 이호 셋이 약간 편먹고 있는데 저 이호 타임 같아요. 저 바뀌었어요 생각. 어쨌든 심이 이겨야 된다고 하면은 타임은 절대 아니야. 이번에 절대 절대 아닙니다. 네, 저 저를 죽여 죽이셔도 돼요. 자 이제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해다님하고 누님. 저는 이호 타임 가겠습니다. 저는 은하 타임. 저는 해다 은하. 저는 또 이 사람하고 타임님. 저는 타임이랑 은하님 그럼 볼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진목자는 타임이랑 은하입니다. 네. 저부터 가겠습니다. 이번에 타임님 절대 아니야. 선량한 시민이셨네. 그래 선량한 시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원모님 왜 저렇게 또 저렇게 좋아하지? 아 미안해 저 진짜. 꼭 마피아를 검거하였습니다. 아 아쉽다. 마피아 한 명 더 누군지 맞춰볼까요? 저는 저는 원모님이요.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저 왜 원모님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방금 저희가 은하님 맞췄을 때 다 박수 쳤는데 원모님만 진짜로. 은하 어떤 분이 마피아? 제가 마피아였어요. 진짜 완전 나이했어. 아니 너를 나를 막.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통화로 마피아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못 들어서. 난 알고 있는데 난 알고 있는데. 난 알고 있는데 나한테 뭐라 하길래. 한 번이라도 이렇게 쳐주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틱톡 크리에이터의 능력은 정보력인데요. 위스키 마시는 가장 FM 방법 아세요? 캐런 전화를 해가지고 코로 한번 노징하고 여기서 역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하면 되는 거? 네. 해다 네. 모든 표가 없어서 매진해서 살 수가 없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암거래상한테. 야놀 야놀자 앱에서. 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잘 방어 잘했어. 이런 꿀팁도 있다는 거 틱톡에. 타임. 아이유 소속사 대표가 한 무속인한테 갔었대요. 지금 소속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은하 이사 맞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산사태가 벌어져서 거기가 덮여졌다는 것까지 알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정답.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라면 먹고 갈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태국은 어떤 표현으로? 해다 넷플릭스 보고 갈래? 땡. 어머 핫타이 먹고 갈래? 우리 집에서 푸팟퐁 꼬리 먹자. 와 이걸 어떻게 맞춰. 이런 뉘앙스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아. 우리 집에서 머리 감고 갈래? 아이고야. 비슷한 거 봐. 우리 집에서 손 씻고 갈래? 아니 손 씻고 갈래? 아니 좀 네, 그렇게 따지면 좀 어렵긴 하다. 우리 집에서 도마뱀 보고 갈래? 우리 집에서 띵띵땅땅땅 추고 갈래? 오겸마한테 인사하고 갈래? 우리 집에서 틱톡 보고 갈래? 정답이 뭔데 정답이? 이것은 그냥 이겁니다. 집에 가서 공부 영화 같이 볼래? 근데 이거는 약간 넷플릭스 볼래. 이걸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넷플릭스는 공포 영화도 있고. 근데 이거 굉장히 밈으로 되게 지금 많이 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거 해놨단 말이야. 와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제일 좋으신 분은 나님이셨습니다. 인정, 인정. 나랑 공부를 하러 갈래. 디글이 제 마음대로 공인하는 최고의 틱톡 크리에이터는 은하님. 아, 사실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공포 영화 하나로 이렇게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고요. 같이 이렇게 한 저희 동료 이제 크리에이터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저의 틱톡 채널에 가시면 재밌는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